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호중 씨라고 있어요, 선생님. 네.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악가 출신이신데 이분 예, 트바로티라고 네. 파파로티 이런 거죠. 트바로 트로티 파파로티에서 트바로티라는 네. 분인데 이분의 사주가 이제 앞으로 3년 후 3년 전 이제 이후 3년은 어떨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후 3년이요? 네. 91년 10월 2일생이고요. 91년 10월 2일생. 네. 3년 후 지난 다음에 조금 구설수가 한두 번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본인이 잘 피해서 가시면 돼요. 아, 3년은 그러면 좀 잘 되는데. 네, 3년 뒤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때는 조금 운이 안 좋아요.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. 신곡이 나왔어요, 선생님. 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니요. 왜 안 들어보셨어요? 글쎄, 뭐가 바쁜지 못 들어봤습니다. 김호중 씨 이번에 나온 신곡이 네.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지 네.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분이 성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. 트로트하고 성악하고는 좀 틀리잖아요. 네. 거기서 두 개를 잘 겸비를 해서 하시면은 괜찮으셔요, 이분도. 그렇게 나쁜 운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조금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, 김호중 사주를 딱 보셨을 때 네. 지금이 좋을까요? 아니면 앞으로가 더 좋을까요? 지금이 좋아요. 지금이 지금 딱 전성기예요? 네, 지금이 전성기예요. 이 전성기 때 잘 하셔야지 전성기 때 좀 삐끗하시면은 안 되니까 요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.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뭐 예능 쪽이든 네. 광고 쪽이든 가수 쪽이든 되게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유독 좀 부각을 나타내게 될 부분이 좀 어느 쪽에서 좀 부각이 나타날까요? 이분은 주로 성악 쪽으로 좀 부각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. 아 오히려 성악 쪽으로 다시. 네. 왜냐하면 이분이 목청도 트이시고 이렇게 노래할 때마다 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쪽으로 성악 쪽으로 좀 많이 하시면은 더 부각적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.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네. 선생님 그러면 오늘 또 김호중 씨 사진도 보셨잖아요. 네.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. 예,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이분은 앞으로 좀 괜찮을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